다음은 우리 다리의 장애 분류와 판정 기준을 보겠습니다. 다리의 장애는요, 앞서서 팔의 장애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추가되는 몇 가지 내용만 있으니 우리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여러분 분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 분류와 지급률을 한번 볼 건데요. 자, 다리의 장애에서는요, 팔에 없던 게 하나 나왔어요. 팔과 똑같은 거는 절단장애, 기능장애, 가관절장애, 기형장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축과 또는 과신장장애가 다리에서는 하나 더 있네요. 자, 팔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팔은 왜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서서 손을 쓰기 위해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팔이 어느 한 팔이 부정유합이 됐거나 단축이 왔거나 이상하다라고 해서 길이가 길어졌거나 짧아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팔을 사용하거나 손을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의 장애에서는 단축과 과신장 장애는 평가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한쪽 다리가 짧아졌거나 길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파행을 걷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에 있어서는 팔에 없는 장애가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애의 분류와 지급 분류표를 보게 되면 자, 절단 장애 팔과 똑같습니다. 기능 장애도 역시 관절 기능 장애도 장애 분류와 지급률은 똑같습니다. 과관절 장애도 똑같습니다. 기형 장애도 똑같습니다. 단축 또는 과신장일 때는요, 항목이 세 가지 있는데요.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질 때, 한 다리가 5cm 이상 길어지거나 짧아질 때로 규정하면서 장애 지급률은 30%, 15%,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각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리의 장애에서 역시 먼저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 항목 한번 보시면 다리라고 한다면 엉덩이 관절부터 발목 관절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리의 3대 관절은 엉덩이 관절인 고관절 그리고 무릎 관절인 슬관절 발목 관절인 족관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관절은 모두 하나의 부위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자, 그런데 역시 팔과 마찬가지로 3대 관절 중 하나의 관절 하나의 기능 장애가 있을 때 또 다른 하나에 또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지급률을 합산하게 되겠고요. 합산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하지, 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합산은 하되 60%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팔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리의 절단장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절단장애도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는 지급률 60%,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는 100%의 지급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발목 이상, 즉 족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우리가 절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릎, 슬관절에서 절단이 됐다 하더라도 60%를 한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의 기능장애도 한번 보겠습니다. 항목은 다 똑같습니다. 자, 완전히 잃었다 30%, 심한 장애를 남겼다 20%, 뚜렷한 장애를 남겼다 10%, 약간의 장애를 남겼다라고 한다면 5%의 지급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팔에 비해서 우리가 좀 추가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인 내용을 좀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절의 기능 장애에서 장애 평가 무엇으로 할 거냐라고 봤더니 관절 운동의 범위 제한과 함께 더불어서 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에서는 동요성 이야기 없었어요. 하지만 무릎 관절의 동요성, 즉 관절이 흔들리는 증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항목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다른 부위는요, 우리가 무릎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가 손상이 되었을 때 관절의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관절이 막 움직이게 되는 거죠. 관절의 불안정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부위는 비교적 관절 뼈와 뼈끼리 딱 부딪혀서 같이 겹쳐서 있고 부딪혀서라는 표현보다는 뼈와 뼈가 거의 만나면서 맞물려서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무릎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뼈와 뼈 사이가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인대들이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자인대 있죠. 그래서 이 인대가 손상이 오게 되면서 관절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 관절의 동요성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른 부위, 족관절 같은 경우에도 인대 손상이 있으면서 약간 움직이긴 하지만 그 부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놔주지는 않고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 범위 측정은 역시 산재보험법에 따른 정상각도와 측정 방법을 따르게 되겠고요. 자, 관절의 운동 평가를 할 때 양측 정상 부위의 측정을 동시에 판단해서 장애 상태를 평가를 합니다. 더불어서 관절 기능 장애가 신경 손상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근력과 근존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도 우리 팔의 장애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번 여러분 약관상의 2번 똑같죠. 자, 관절을 뇌고정물 때문에 관절의 기능에 운동에 장애가 왔다라고 한다면 이 뇌고정물을 제거한 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시적인 기능장애 예를 들어서 환부를 고정했기 때문에 운동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절의 강직 운동장애 평가인데요. 역시 팔과 똑같습니다. 관절을 완전히 기능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지급률 30% 완전 강직일 때 얘기합니다. 심한 장애를 남겼을 때 지급률 20% 역시 관정상 운동 범위에 4분의 1 이하로 제한됐거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는 지급률이 10%가 되겠죠. 정상 운동 범위에 절반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약간의 장애는 5%의 지급률을 주면서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 3 이하로 제한되었을 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우리 관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역시 경관절과 같이 우리 이 구상관절입니다. 볼엔 속객관절이죠. 그래서 대퇴골두와 이 골반골의 비구가 만나서 관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요, 정상각도를 280도로 보고 있는데, 볼엔 속객관절이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이 가능합니다. 굴곡, 신전, 내전, 외전, 내전, 외회전이 가능한데요. 경관절에 비해서는 비교적 이 대퇴골두가 비구부, 골반의 비구부에 완전히 좀 들어가 있는 상태로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운동 범위는 경관절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관절을 측정할 때는요, 운동 범위를 측정할 때는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를 일단 굴곡을 시켜놓고 고정을 해놓고 그리고 환부 자체를 움직이는 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역시 고관절을 굽히는 걸 굴곡, 폈을 때를 신전, 그래서 뒤로 펴는 거죠, 엎드려서. 그리고 내전, 외전, 내회전, 외회전으로 평가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슬관절인데요. 앞서서 제가 슬관절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십자인대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슬관절을 구성하는 뼈 먼저 볼까요? 자, 대퇴골의 원이부죠? 대퇴골의 원이부와 자, 하퇴부에서 자, 굵으면서 안쪽에 있는 뼈 경골의 근위부 그리고 무릎 위에 대퇴골 앞쪽에는 뚜껑뼈라고 할 수 있는 이 슬개골 이 세 개의 뼈가 만나서 슬관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경골 옆에 바깥쪽에 뼈가 하나 있네요. 바로 이 뼈의 이름은 비골이 될 텐데요. 이 비골 같은 경우에는 경골 위측 약간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골은 하퇴에 있지만 슬관절은 구성하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순관절의 움직임은 주로 이 대퇴골에 대해서 경골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산재에서는 어떻게 몇 도로 보고 있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산업재해보장법에서는 슬관절의 정상 운동 범위를 총 150도로 놓고 보고 굴곡과 신전을 가지고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슬관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척관절이 되겠고 굴곡과 신전만 되는 이유는 바로 바깥쪽에 아주 튼튼한 측부인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족관절 한번 보겠습니다. 족관절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뼈 경골이죠. 경골 원이부와 비골의 원이부 그리고 족근골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이 거골이 만나서 이루는 관절이 되겠습니다. 자, 경골의
족관절 내과가 있는데요. 여러분 안쪽 복숭아뼈 얘기하고요. 비골의 원위 부위인 족관절 외과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복숭아뼈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거골이 이렇게 경고를 받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역시 이 족관절 같은 경우는 타원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우리가 굴곡, 신전, 내전, 외전 이런 운동이 가능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산재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족관절의 정상 운동 범위는 110도가 되겠고요. 자, 이 손목, 왕관절처럼 헷갈립니다. 어디가 굴곡이야? 아니야? 헷갈리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를 배골, 발등으로 발등으로 움직여요. 그럼 배굴. 자, 보통은 척골이라고도 하고 저굴, 발바닥, 바닥 자자를 써서 저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발바닥으로 움직여요. 저굴이 한 40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번과 외번. 자, 그러면 우리가 발을 삐끗할 때처럼 발바닥이 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면 4번, 바깥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면 4번, 외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족관절 같은 경우에는 배굴, 저굴, 4번, 외번 평가를 해서 4가지의 운동이 가능한 관절이 되겠습니다. 자, 관절의 기능장애 중에서 방금 우리가 관절의 운동 범위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신경 손상에 의한 장애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볼 건데요. 팔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도 우리 한번 또 보죠.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하면 30%의 지급률을 보고 있고요. 근전도 검사상에서 완전 손상이 있으면서 근력이 0등급인 경우 얘기합니다. 심한 장애를 남겼을 때는 지급률이 몇 퍼센트? 20%이고요. 근전도 검사상에서 완전 손상이 있으면서 도수근력평가에서 근력이 1등급일 경우를 얘기합니다. 뚜렷한 장애는 지급률 10%가 되겠죠. 그러면서 근전도 검사상에서 불완전한 손상이 있으면서 도수근력평가상에서는 근력이 2등급인 푸어인 상태를 얘기하겠고요. 관절 기능에 약간의 장애는 지급률 5%, 그리고 근전도 검사상에서 불완전 손상이 있으면서 근력 등급은 3등급인 폐허 상태일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관절의 동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절의 기능장애 중 우리가 장애를 평가할 때 다리에서만 슬관절의 동요도 등으로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동요는 어떻게 보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요도는 심한 장애, 뚜렷한 장애, 약간의 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요. 심한 장애 지급률 20%입니다. 그러면 엑스레이 검사, 스트레스 엑스레이 검사상에서 15mm 미터 이상의 동요 관절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즉 관절이 움직이는데 1.5cm 이상으로 관절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동요도가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뚜렷한 장애를 남긴 상태 지급률 10%가 되겠고 이때는 우리가 스트레스 X선 검사상에서 10mm 이상의 동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평가를 합니다. 약간의 장애는 5mm 이상의 동요 관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급률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요장애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앞서서 우리가 관절의 장애도 정상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정상측과 아픈 측, 환측을 비교해서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무릎 같은 경우에요. 여러분 분들 무릎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자, 앉은 상태에서 이 경고를 잡고 하태를 잡고 쭉 움직여 봅니다. 일정 부분에 우리 관절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 측과 반드시 비교해서 스트레스 검사를 양쪽 다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를 가지고 관절의 동요도를 평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슬관절의 동요를 가지고 관절의 기능도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슬관절의 인대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관절의 기능 장애할 때 우리 슬관절을 구성하는 뼈는 봤었었죠. 바로 대퇴의 원이부, 그리고 경골의 근이부, 슬개골이 만나서 슬관절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슬관절에서 이 대퇴부의 원이부와 이 경골의 근이부가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좀 불안정한 관절이 이 슬관절인데요. 불안정하다 보니 이렇게 인대가 발달을 했습니다. 자,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구조체로서 이 인대가 있기 때문에 관절을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관절의 인대 한번 보죠. 자, 십자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쪽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이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대퇴부의 바깥쪽 뒤쪽에서 시작을 해서요. 경골 앞쪽에 붙게 됩니다. 후방 십자인대는요. 대퇴부의 이 안쪽 뒤쪽에서 바로 주행을 하면서 경골의 뒤쪽에 붙는 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측 측부인대가 있는데요. 대퇴부의 원위부에서 바로 경골에 붙게 되는 게 내측 측부인대가 되겠고, 외측 측부인대는 대퇴부 바깥쪽에서 바로 비골 골두에 붙는 애가 바로 이 경골, 이 외측 측부인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절의 인대 자체가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를 시켜주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관절의 동요를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스트레스 X선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전후방 스트레스 촬영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었을 때와 후방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었을 때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전방 십자인대는 대퇴골에 대해서 경골이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태를 고정한 후에 이 대퇴골을 일정한 힘으로 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퇴골과 이 경골 사이에 간격이 보이겠죠? 이 간격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비교를 해서 더 간격이 멀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게 동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후방 스트레스 X선 촬영입니다. 후방 같은 경우에는 후방 십자인대는 대퇴골에 대해서 경골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대퇴를 고정을 하게 되겠고요. 경골을 밀어봅니다. 그러면 경골이 대퇴골에 대해서 뒤로 밀리겠죠. 일정 부분 조금 밀리지만, 자, 오른쪽이 손상이 되신 분이어서 완전히 많이 밀려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엑스레이 스트레스를 주는, 힘을 주는 스트레스 촬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측 측부인대와 외측 측부인대가 손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자, 바깥쪽에서 힘을 줘요. 그러면 대퇴골과 경골 사이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 바깥에서 힘을 줘서 안쪽을 평가하기 때문에 외반역 스트레스 촬영은 바로 내측 측부인대의 손상이 확인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안쪽에서 밀어서 바깥쪽에 대퇴골과 경골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이게 바로 내반역 스트레스 촬영이고, 내반역을 줬다라는 것은 외측 측부인대가 손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관절에 있어서 동요관절 같은 경우에는 인대가 하나 손상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만, 전방 십자인대만 가지고 5mm냐, 10mm냐, 15mm가 동요가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전방 십자인대와 내측 측부인대가 같이 손상이 됐다면 합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관절 장애가 나옵니다. 자, 상지에서도 가관절 장애가 있었어요. 장애의 분류와 지급률은 똑같습니다. 뚜렷한 가관절이 남아서 뚜렷한 장애가 있다. 지급률이 20%, 약간의 장애가 남겼다라고 한다면 10%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가관절에 대한 각주는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골절이 되고 나서 분류합 상태를 가관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관절이 남아서 뚜렷한 장애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대퇴골의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 바로 비골이 되겠습니다. 이 비골의 두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관절에 장애가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지급률 10%였죠. 이 경우에는 경골과 비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있다면 이 경우는 약간의 장애로 10% 지급률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림은 똑같고요. 자, 이제 기형장애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다리뼈에 기형이 남아 있을 때라고 한다면 지급률 5%가 됩니다. 팔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판정 기준을 한번 보게 된다면, 뼈에 기형을 남길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의 변형이 남아 있는 경우에 얘기하고, 부종류합된 각변형이 15도 이상인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팔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네. 왜
종아리뼈, 피골은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하태에 있어서는요, 힘을 받는 게 대퇴의 힘이 경고를 통해서 이 발로 전달이 됩니다. 이 비골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힘을 받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형이 약간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체중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크게 장애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에 기형이 남을 때 하태에서는 뭐만 본다? 대퇴골과 경골의 변형을 봅니다. 각도는 똑같이 상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여러분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팔에는 없지만 다리에만 있는 단축과 과신장 장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축, 다리가 짧아졌어요. 과신장, 다리가 길어졌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쪽, 정상적으로 다치지 않는 다리에 비해서 다친 다리가 단축이 되거나 과신장일 텐데요. 단축이 되었다. 이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정유합이 됐거나 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단축은 가능한데, 과신장 같은 경우에는요, 어떨 경우에 생길까요? 네, 맞아요. 바로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청소년인 경우에는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골단판이 있죠. 성장판이 있죠. 그래서 길어지게 되는데, 아이들이 성장판보다 좀 성장판에 가까운 쪽에 골절이 있게 되면 오히려 혈류가 모이면서 다리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 다리의 장애에서는 짧아진 경우도 길어진 경우에도 우리가 장애로 판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한쪽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졌어요 라고 한다면 지급률이 5%가 되겠고요. 3cm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지급률 10%, 5cm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지급률이 30%가 됩니다. 통상적으로는요, 우리가 2.5cm 이상이다 라고, 이하이다 라고 한다면 깔창으로 교정을 합니다. 그런데 2.5cm 이상으로, 즉 3cm 이상, 5cm 이상 길이의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파행보행을 완전히 보이게 되고, 또 나중에 가다 보면 척추가 또 틀어지거나 이런 이상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장애는 이렇게 지급률이 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리의 장애에 있어서는 15번에 우리가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단축과 과신장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바로 평가하는 방법을 스캐노그램을 통해서 측정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스캐노그램은 그럼 무엇이냐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리가 길어지거나 짧아지게 되면 파행, 결론적으로 우리가 쩔뚝쩔뚝거리면서 걷게 되는데요. 그때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먼저 줄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줄자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측정을 할 거냐라고 본다면, 통상적으로 전, 상, 장골, 극을 기준으로 해서 경골의 뇌과를 줄자를 이용해서 비교를 합니다. 자, 전, 상, 장골, 극, 그러니까 우리 이 골반골에 장골에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앞쪽에서 위에 튀어나와 있는 이 전상장골극 ASIS부터 경골의 뇌과입니다. 그러니까 안쪽 복숭아뼈까지의 길이를 줄자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줄자는 좀 명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스캐노그램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스캐노그램이라는 것은 방사선 검사입니다. 우리 몸을 쭉 스캔하듯이 방사선을 찍는 건데요. 보시면 자를 대고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자를 가운데 대고 각각 촬영을 하기 때문에 무릎의 높이가 같은지 쭉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가 엑스레이 자체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바로 길이를 재는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를 대고 측정을 하는 이 스캐노그램을 통해서 다리가 길어졌는지 짧아졌는지 엑스레이 사진에서 쭉 이렇게 전상장골극부터 경골의 뇌과까지 판단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다리의 장애 판정 기준까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절단장애입니다. 절단장애는 팔과 똑같다 이었죠. 그래서 발목을 중심으로 심장의 가까운 쪽을 잃게 되면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양쪽 다리를 잃었어요. 60%, 100%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관절의 기능장애입니다. 관절의 기능장애는 세 가지로 평가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운동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신경 손상
현상이 있어서 근존도나 우리 도수근력 평가, 마지막으로 동요관절 세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범위는 팔과 같아요. 완전 강지 또는 심한 장애일 때는 4분의 1 이하로 제한됐거나 인공관절을 했을 경우, 뚜렷한 장애는 2분의 1 이하로 제한이 된 경우, 약간의 장애 5%는 4분의 3 이하로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든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 손상도 팔과 똑같습니다. 완전 손상이면서 0등급이면 완전히 관절의 기능을 잃었다. 1등급이면 심한 장애가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존도 검사상에서 불완전 손상이면서 도수근력평가상 근력이 2등급 푸어이면 뚜렷한 장애 10%, 3등급 폐어이면 약간의 장애 5%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슬관절의 동요도를 가지고 등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동요관절 같은 경우에는 심한 장애, 뚜렷한 장애, 약간의 장애로 평가를 하고 있고 5mm 이상 약간, 심한 뚜렷한 경우에는 동요도가 10mm 이상인 경우 심한 장애가 남았다고 하면 이 동요관절이 15mm 이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가관절 장애는 팔과 똑같습니다. 대퇴골 또는 견골과 비골의 가관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뚜렷한 장애로 20%를 지금 하고 있고요. 견골 또는 비골의 가관절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의 장애 1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형 장애인 경우에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죠. 보시면 대퇴골과 견골의 기형이 있으면 5%를 지금 합니다. 비골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팔과 다리의 장애를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팔과 다리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다리의 장애가 항목도 더 많고 중간에 판정 기준 같은 경우도 동요가 더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양쪽을 같이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